지난 몇 년 전 그 국가 국민들은 독재자 그인을 무찔러 민주주의를 되찾았다. 특히 전직 집회관부였던 최 씨는 그린을 무찌르게 되어 아직 그 전에도 시민군으로 전직한 이후 시민군들의 대의로 꽤 빠르게 승진하였다. 그리고 옐로데아트 마을도 그 국가에 한 몫을 지원하여 더더욱 평화로워진다. 그러나 이번에도 또 어둠의 그림자가 다가오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? 야, 민주주의 대체다 참 좋군. 그러게 말이야. 그린을 무찌르기 위해 나선 보람이 있구만 그래. 이 평화도 잠시 국민들을 지켜보던 이들이 있었다고 하니. 당시 그린왕 태자가 그가 국민들에 의해 죽은 거 아시오? 맞소, 역시 우리는 망하는 건가? 아니야, 우린 전쟁으로 애국심을 기른 거 알지? 다들 알텐데. 그렇소, 우린 한국과 독재한테 열렬히 나섰잖아. 당시 그린왕 태자가 아주 대단해서 몰래 지켜봤는데 이렇게 포기할 순 없지. 바로 복수를 하는 거야. 좋소, 저들의 여원을 독립국으로 만들지 말자. 이에 그린왕 태자를 가장 존경한 한 몬스터가 우두머리가 된다. 좋아, 스파이를 한 놈 보내겠다. 스파이는 일부러 그 평화를 되찾은 국가에서 선량한 사람인 척 하는데, 우리도 이 국가가 당할 수만 없다는 걸 알잖소. 맞아, 지도자이자 권력자를 뽑기 위해 준비하자. 어이, 누구시오? 당신들 우리들의 보호를 받는 게 어떻소? 우리는 힘이 센 당신들 나라를 지켜줄 수 있어. 우리를 믿겠소? 뭐야, 이 그림 같은 놈은 죽여! 에잇! 대장님, 스파이가 죽었습니다. 이거 야단났습니다. 뭐라고? 그 스파이가 죽었다고? 내가 보낸 게 죽었다니 안 되겠군. 일단 모아서 써서 침략하자. 우리는 특별작전을 진행할 거다. 와! 그렇게 좀비들은 주인공 국가에 침입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게 된다. 다음 편에 계속.